그때여 송천작에 없어 세상의 기와 요철을 황국전 어른들에 가득히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란디 화초도 많고만 다 팔을 구용해 군자룡 만당 추수홍열왕 방향구동의 월황온 손식 천천한 매화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. 그곳에서 뺑덕이네를 잃어버리고 할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을 올라가는디 올라간다 세상 따라서
네, 저희가 1월 19일 토요일 저녁 약 2시간을 함께 했습니다. 아, 미세먼지 날리는 서울이었지만 오늘 이곳은 아마 한일 문화 교류가 따뜻하게 이어지는 고국 나두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,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8편에 출연해 준 무용가들과 그리고 연주자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들이 더 우리의 춤과 가락 열심히 연습하고요. 그리고 곡의 정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2분의 우리의 어벤져스급 밴드가 함께하는 음악과 함께합니다. 오늘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. 연주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먼저 박수를 주십시오. 풍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국 나들이를 이끌어주신 다섯 분의 솔리스트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김묘선 선생님 그리고 아니군요. 나오십시오. 쭉 나오시면 됩니다. 다섯 분. 원경인 선생님, 가야금 산조, 김효옥 선생님의 태평무, 그리고 이능자 선생님의 입춤, 안성민 씨의 판소리, 수군과 다섯 분이 사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자, 모두 다 나오셔서 한 차례로 인사를 드리십시오. 아, 연주자 여러분들께. 한국의 총 1번 관서지혜의 고국 나들이 공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국 문화의 지배 앞으로의 공연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올 한해 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